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901 플래너를 쓰기 전에 시간 관리, 목표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노지혜님은? 901 플래너 쓰기 전에는 투두리스트를 쓰긴 썼는데, 네. 시간까지는 구분을 안 했고, 그냥 오전에 해야 할 일, 오후에 해야 할 일, 또는 오늘 해야 할 일, 이 시간대 구분하지 않고, 그냥 굵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을 워낙 좋아해요. 지금도 뭐 스마트폰에 많은 관리를 하는데, 일단 일정 관리는 구글을 쓰고 있고, 지금도 물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투두이스트라고 있습니다. 앱에. 투두이스트라는 앱에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아,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며칠까지 뭘 해야 되는구나를 디지털로 남기는데요. 이 디지털이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좀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죠? 이게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 디지털이 또 없어져 버리잖아요. 또 만약에 맞아. 구글이라는 곳에 물론 지금은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플로피 디스켓이나 하드 디스크 이런 데다가 데이터를 저장했다면 물론 요즘은 이제 웹에다가 이렇게 서버 개념으로 저장을 합니다만은 그 회사가 없어지거나 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데이터까지 날아가겠죠. 예를 들어 저는 그 이용근 박사님은 제 멘토님에게 1500일이 넘게 매일 문안인사 올리면서 일기 형식으로 글을 썼었는데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홈페이지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 글이 싹 날아간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거를 플래너에 썼다면 하나의 자서전이 됐겠죠. 1500일이면 몇 년이에요, 그게. 5년이 넘는 5년이면 저의 일기가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매일 썼거든요, 그거를 문안 인사를. 그런 그 면에서 좀 소중한 아깝다.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 거네요. 예. 근데 이 종이는 뭐 물론 뭐 100년 이상 가죠. 뭐 1000년도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죽을 때까지는 이게 뭐 화제가 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진짜 화제가 나거나 뭐 수해가 있으면 어떡하냐 하는데 이렇게 디지털 플래너가 또 나왔어요. 디지털 플래너는 스마트 플래너는 스마트펜, 디지털 펜으로 이렇게 또 쓰면 또 백업이 돼요. 서버에 백업이 돼서 언제든지 또 다운받아서 프린트 할수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시면 이렇게 스마트 플래너, 디지털 되는 거 여기까지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반 플래너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으니까 장점과 단점을 다 갖추고 보완을 한 그런 플래너입니다. 그럼 901 플래너가 그 아날로그 플래너일 뿐 아니라 스마트 버전도 또 나온 거네요. 네, 두 가지가 있어서 또 바인더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바인더 쓰는 분들은 20공 바인더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20공 바인더 쓸수 있게 지금 노재희님은 바인더 쓰고 계시죠? 네, 리필용을 많이 활용하고 리필용으로 있습니다. 네. 가격도 절반 가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쓸수 있는 리필을 쓰셔도 되고 저는 권수 늘어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4권씩 늘어나는 재미로 이렇게 한권한권 이렇게 90일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1년에 4권이면 좀 상당히 볼륨이 있으시겠어요. 뿌듯하시겠어요. 플래너 보시면. 그렇죠. 5년째 되니까 한 20권 정도 되면 이만큼 와. 권수 채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하나씩 나의 인생 책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